내 척추의 노화 정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? 척추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척추는 일단 S자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. 왜냐하면 S자를 유지해야 스프레 모양이죠. 스프레 모양이면 이 척추가 본인 체중에 대해서 가장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S자 모양이 무너지게 됩니다. 오. 척추가 굽어지고 틀어지면서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요. 그러면서 거북목이 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거북목이 되는 경우는 이제 척추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목 자체가 앞쪽으로 기울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서 뒤에 있는 목이나 근육 쪽에 통증이 같이 오기 때문에 척추 노화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거북목을 진단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진단법입니다. 그렇군요.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척추에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. 근데 거북목이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? 네, 맞습니다. 거북목은요, 일단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네, 이렇게.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단 어깨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세가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거북목 환자들이 아까 이제 노화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20대, 30대, 40대 가리지 않고요. 전층에 고루 분포해 있다고 하니까 초기에 빨리 이 거북목 치료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거북목 걱정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척추 노화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니까 그러면 저희 영상 하나 준비해놨는데요. 거북목 자가 진단 영상인데 이거 보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집에서도 그때 따라해볼 수 있는 거북목 자가 진단법입니다. 방법은 벽에 엉덩이와 등을 붙인 상태에서 후두부와 벽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. 뒤통수가 닿지 않거나 귀 앞선이 어깨 중앙보다 나온 경우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고요. 등과 골반 사이에 전혀 틈이 없는 경우는 척추 전용을 동반한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뭐 방법이 어렵지 않아. 저도 끝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. 그냥 벽에다 대고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벽에다가 내 몸을 딱 대면 좀 뜨긴 떠요. 맞아요. 많이 떠요. 저도 안 보다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와. 점점 거북목 되는 거죠.